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그 사람은 상관없지만 젊은 사람한테는 1cm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작년 8월 17일에 수술 받으셨네요. 예, 오늘 딱 했어요. 오늘 딱 1일이네. 오늘 18일 18일인가? 오늘 18일 맞아요. 예, 어제 했어요. 딱 1년 됐어요. 딱 1년 되셨네요. 예. 지금 어떠세요?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? 예. 사용해보시니까 뭐 땀 불편한 건 없으셨고? 땀 불편한 거 이제 이렇게 저 키워가지고 물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을 때 펌프로 막을 때 그 이렇게 아직까지 힘이 요령이 없어 잘 안 돼요.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왔어요. 이게 맞아 요령이에요. 결국 힘으로 세게 찍어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또 기계도 부드러운 거예요. 부드러운 거라 잘 누르셔도 될 것 같아. 근데 될 때는 한 번에 딱 되거든요. 기분 좋게.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한 3일 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것이 좀 오작동이 생긴가. 날씨가 더워서 생기진 않고. 근데 날 생각에. 뭐 괜찮아.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와갖고 여러 키웠잖아요. 그 펌프로. 펌프로 키워 그때는 9cm 정도 됐는데. 이제 여기서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딱 재보니까 7cm가 좀 넘었어요. 7.5cm 밖에 안 됐어요. 예, 그러니까 예.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. 수술 직전에, 직후에 예. 쟀을 때가 예. 똑같이 9cm였어요, 선생님은. 예. 근데 수술하고 나서 6주차 여기가 재보니까 7.5cm 밖에 안 됐어. 답으로 1.5cm가 줄었죠. 예. 그래가지고 내가 원장님한테 그랬잖아요. 이거 뺄 수 없냐고. 맞아. 빼고 싶다 그러셨지. 네, 빼고 싶다 그랬어요. 이런 거는 펌프를 키울 때는 9cm가 됐는데 이걸 하니까 7.5cm 밖에 안 되는데 1.5cm를 어디서 찾냐. 1cm에 매듭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때 아니 이제 우리 적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은 상관없지만 적은 사람한테는 1cm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. 사실 비율로 따지면은 선생님 9cm였는데 1cm가 줄었다 그러면은 거의 뭐라 한 15% 정도 준 거예요. 그러니까 가령 사람의 키가 180이던 사람이 15% 줄면은 대략 한 160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 거죠.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그때 왜 제가 선생님 뺄 필요가 없고 이거는 펌프를 다시 쓰셔도 되지만 연습을 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1년 지나서 지금 보이 어떠세요? 어? 지금 좀 만족 뭐 100% 만족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이제 크기도 오늘 재보니까 9cm가 넘었고 옛날에 수술하기 전에 그 회복을 거의 했잖아요. 뭐 그때보다는 한 15% 정도 다시 좋아졌으니까. 근데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더 하세요. 그 왜? 그 선생님은 음경이 원래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다라고 할 사이즈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거든요. 이 정도면. 근데 이제 직후에 우리가 줄어요.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데 제가 요래 보면은 요 진폭이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. 많이 줄었다가 다시 많이 늘어나거나 혹은 조금 줄었다가 조금 늘어나거나 이런 식이거든요. 근데 나는 많이 줄은 많이 줄었다가 많이 는 거예요. 1.5cm면 그러니까 비율로 봐야 돼요. 단순히 1.5cm다, 1cm다, 0.5cm다 아니고 이 사람 총 길이에서 얼마 15%가 줄었다가 15%가 늘어났으니 160이던 사람이 180이 160 됐다, 160에서 180 되면은 엄청 키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키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일이 거의 생기는 거니까 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. 계속 하고 싶은데 그 이제 자동법을 배웠으니까 오늘 와갖고 이제 또 그대로 해보고 또 이제 또 뭐 무슨 상황이 있으면 또 전화해서 해갖고 또 상담 받으면 될 것 같아요.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수술 끝났다고 이제 뭐 연습 안 하고 놔두지 마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요. 하여튼 100% 정도 좋아질 것 같아, 내 기분에. 그, 저기요, 키운 것만, 이것만 잘 설득을 하면은.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연습해보세요. 그래서 이게 수술하고 나면 편차가 적은 사람들은 괜찮은데, 편차 큰 사람들은
깜짝 놀래잖아요. 어디 갔어 이게 짧아졌으니까. 근데 제가 그때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수술한 의사가 막 세월 지나면 좋아져요, 안 좋아질 거라도 좋아져요 이렇게 말로 때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.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. 저는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좋아질 거면 좋아진다, 안 좋아질 거면 안 좋아진다 이러는데, 그때 제가 왜 염려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. 그 이유가 좋아지는 거는 좋아져요. 그거는 좋아질 거였기 때문에, 아니 뭐 있던 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얘기도 똑같은 의미예요. 뭐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좋아질 수 있으니 하시라는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이 수술이 좋으려고 받으셨는데 해놓고 속상하시면 어떡해.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. 그러니까 빼고 그럴 이유가 아니었어요. 하여튼 죄송합니다. 아유 뭘 죄송하세요. 아니에요. 걱정 마시고 그 잘 쓰시고 연습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한 1년 뒤에 다시 오세요. 6개월이나 1년 뒤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봅시다. 연습을 더 하셔야 될지 어찌 어찌. 예!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.